면허취득을 준비하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육회상캐통치한 운전강사 아실입니다. 네, 이번 영상은요, 직각주차 왼쪽으로 붙이는 꿀팁에 대해서 말씀드릴까 합니다. 제가 면허시험장에서 근무를 하고, 그리고 지금 신동아 자동차 운전학원에서 근무하면서 주차를 가리키고 시험치는 모습을 보면 왼쪽으로 못 붙어서 떨어지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왼쪽으로 어떻게 하면 쉽게 붙일 수 있을까 연구한 끝에 이 방법을 쓰면 아마 여러분들을 쉽게 왼쪽으로 붙여서 주차를 무사히 하셔서 합격하실 수 있을 거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하면 왼쪽으로 잘 붙이는지 지금부터 그 꿀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처음에 진입하실 때, 자, 우리 주차 공식 한번 다시 되짚어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앞전에 영상에 연석에 맞추는 것들을 좀 알려드렸는데, 지금부터 연석에 안 맞추고요. 연석은 조형물이기 때문에 학원마다 시험장마다 다 틀립니다. 그래서 황색선 기준으로 설명을 드립니다. 자, 황색선을 보시다시피 절반, 창틀의 절반, 하나의 자처럼 생각하시고 자처럼 생각해서 절반에 맞춰주시면 됩니다. 완벽하게 똑같이 맞출 필요 없어요. 그리고 의자를 앞으로 땡기냐 안 땡기냐 차이는 별로 없습니다. 지금 의자를 땡겼을 때 약간 앞으로 가고 뒤로 밀었을 때 약간 뒤로 빠지는데, 어차피 절반에서 약간 표준오차 1cm, 2cm 밖에 안 됩니다. 별 의미 없고요. 그 다음에 사이드미러 위에 보이시죠? 예, 이렇게 첫 번째 항색선이 사이드미러에 이렇게 꺾이는 부분하고 일치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개의 항색선을 잘 보시면 아, 이렇게 맞추면 되는구나 하고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가끔 댓글에 이렇게 고개를 여기 핸들에 머리를 대고 보면 안 되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렇게 대고 보시면 이렇게 도어락 손잡이에 맞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선이 바뀌는 거죠. 네, 시선이 바뀌는 겁니다. 자, 뭐 어디에 맞춰도 상관없습니다. 고개를 살짝 돌려서 창틀의 절반 또는 이마를 여기 핸들에 대셔가지고 도어락에 이렇게 맞추셔도 됩니다. 네. 어차피 똑같은 겁니다. 자, 오른쪽으로 다 돌립니다. 핸들 다 돌리고 이제 진입을 합니다. 이때 멈출 때가 중요한데, 자, 멈추실 때 오른쪽으로 수평에 딱 맞춰서 정지를 해버리시면, 자, 이렇게 수평에 맞춰서 정지하시면 왼쪽이 많이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보이죠? 항색선이랑 배차가. 그래서 이걸 풀고 왼쪽으로 붙여서 들어가기는 어렵습니다. 초보분들은 이 브레이크 조절도 잘 하셔야 되고, 그래서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자, 차를 4선으로 맞출 건데요, 여기 와이퍼 한번 보십시오. 와이퍼 관절이 있습니다. 첫 번째하고 두 번째하고 꺾이는 관절, 이 사이에 황색선을 맞추세요. 이 사이 항색선을. 자, 이러면 차가 약간 15도 정도 기울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이 상태에서 핸들을 원위치 시키는 게 아니라요, 원위치 시키면 가면서 또 오른쪽 꺾어야 돼요. 원위치 시키지 마시고 이 상태에서 핸들을 한 바퀴만 풉니다. 한 바퀴. 그러면 글자를 다시 위로 올리시는 거예요. 다시. 자, 여기 원위치인데 이렇게 원위치 하시는 게 아니라 한 바퀴만 위로, 예, 반바퀴를 이만큼 들푼 거예요. 반바퀴를 들푼 겁니다. 이 상태로 되면 차가 가면서 약간 오른쪽으로 쏠리게 돼 있어요. 바퀴를 들푼 거죠. 그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떼면은 왼쪽으로 이렇게 붙으면서 이렇게 수평이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자, 이런 식으로 수평이 되는 걸 볼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자, 이런 식으로. 이 상태에서 내가 핸들을 이제 원위치하고 이제 가면서 붙이시면 되겠죠. 이렇게. 그러면은 붙이는 게 어렵지 않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그리고 왼쪽 어깨선 기억나시죠? 어깨선을 창틀에, 예, 창틀에 4분의 1 절반, 4분의 3에 맞춰주시면 됩니다.
내 어깨보다 약간 앞에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것도 너무 정확하게 할 필요 없어요. 네, 이렇게 맞춰주시고, 자, 핸들을 오른쪽으로 반바퀴 돌리십니다. 그죠? 그리고 왼쪽, 예, 사이드 미러. 어떤 학원은 뭐 연석에 사선을 맞추라 하는 하고, 어떤 데는 연석을 밑에, 사이드 미러 밑에 뭐 두 칸 띄우라고 하는데, 이 연석은 위치가 다 틀리기 때문에, 예, 조형물이기 때문에 규정이 없어요. 그래서 그렇게 맞추시면 탈선 날 수 있으니까 그렇게 맞추지 마시고요. 왼쪽 사이드 미러 밑으로 보시면 이렇게 고개를 살짝 옆으로 돌리셔 보셔. 이렇게 이렇게 앞으로 내미지 마시고요. 이렇게 살짝 옆으로 왼쪽 옮겨서 보시면 황색 선이 보입니다. 그죠? 황색 선이 내 도어락, 여기 보면 잠금 장치 있죠. 요 잠금 장치에 요 정도의 4분의 1 정도에 맞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그러면 왼쪽을 내밀어보면 아직 바퀴가 안 밟았어요. 저렇게 밟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 상태에서 이제 왼쪽으로 다 돌리시고, 예. 그 다음 후지 넣고 들어가시면, 예, 왼쪽 탈선 없죠. 그죠? 탈선 없고, 오른쪽, 예, 11자 되게, 예, 이렇게 맞추시면 됩니다. 그리고 핸들 원위치 시켜주시고 들어가시면 돼요. 자, 이렇게 주차하다 보면 내가 키에 따라서 왼쪽으로 쏠리기도 하고 오른쪽으로 약간 쏠리기도 합니다. 그때는 자, 오른쪽 쏠리기도 하고 왼쪽 쏠리기도 하는데 지금은 제가 오른쪽 쏠렸어요. 요때 이제 빠져나갈 때 뒷바퀴 탈선을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죠. 그죠? 그럴 때는 왼쪽으로 90도만 딱 돌리셔가지고 똑같이 절반에 맞추시면 됩니다. 자, 절반에 그리고 맞추시고 그 다음에 저쪽 앞에 황색선은 사이드 미러 보이시죠? 예, 꺾이는 부분에 살짝 일치하게 사이드 미러의 3분의 1 정도 위에 맞춰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오른쪽으로 다 돌리시고 하시면, 예. 자, 이렇게 탈선 없이 나올 수 있습니다. 예, 보이시죠? 예. 다시 한 번만 더,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한 바퀴 돌아서. 자,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자, 처음에 이렇게 진입하실 때 먼저 오른쪽을 보셔가지고 차가 왼쪽으로 쏠리는 분들이 좀 계세요. 이때 미리 오른쪽 보지 마시고 앞에 잘 보시다가, 자, 위에 연석 보이시죠? 연석이 내 와이퍼 끝선이랑 맞을 때 이때 오른쪽을 보십시오. 그러면 내가 차가 쏠림이 없죠. 그죠? 그리고 자, 돌아, 아, 자, 다시, 자, 창틀의 절반 또는 사이드 미러에 자, 창틀의 절반 또는 사이드 미러 위에 꺾이는 부분에, 예, 맞추시면 됩니다. 사이드 미러 3분의 1 정도에 맞추시고, 그 다음에 오른쪽 다 돌리시고, 그죠? 이렇게 맞추시고, 다 돌리고, 자, 와이퍼 간절 보이시죠? 와이퍼 간절 사이에 황색선을 맞춥니다. 자, 보시고, 황색선을 딱 맞춥니다. 이때 뭐, 요만큼 가도 되고, 요만큼 뭐 가도 됩니다. 너무 오른쪽으로 치우치는 것보다 오른쪽 간절 두 번째 딱 맞추는 게 제일 좋겠죠. 이 상태에서 핸들을 어떻게 한다? 한 바퀴만. 한 바퀴 반은 원위치 되는 거예요. 한 바퀴만. 글자를 위로. 아직 바퀴가 덜 풀린 거예요. 그럼 가면서 저절로 이렇게 꺾이면서 허리가 펴지는 거예요. 펴지면서 왼쪽으로 보시면 이렇게 붙죠. 이렇게 수평될 때까지 앞에도 보시고 천천히, 자, 이렇게 붙은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수평됐죠. 이제 핸들을 원위치 해줘야 되겠죠? 해주고 그리고 들어가면서 내가 조금 더 붙고 싶으면 살짝 왼쪽 꺾었다가 원위치 해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자, 이렇게 하면 이렇게 붙으면 제일 잘 붙은 거죠. 예. 이렇게 붙어서 브레이크를 쓰시면서 들어옵니다. 들어오시고 그 다음에 자 4분의 예. 3의 황색선을 맞추시고요. 자, 여기 절반 맞추는 게 아니고 여기 맞추는 겁니다. 연석 기준 안 합니다. 연석은 위치가 틀려요. 10cm 떨어진 데도 있고 20cm 떨어진 데도 있고 30cm 떨어진 데도 있기 때문에 또 연석이 또 없는 것도 있어요. 그럼 주차가 안 되겠죠. 그죠? 그래서 황색선 여기는 규격이 똑같으니까. 자, 반바퀴 돌리시고 고개를 살짝 옆으로 내밀어서 자, 황색선을 봅니다. 앞에 꺾이는 황색선 보이죠? 그래서 도어락 손잡이, 자, 여기 제 손가락 보이죠? 여기에 일치하면 스탑. 뭐 여기 불안하시면 고개를 내미셔도 돼요. 그래서 바퀴가 밟을 듯 말 듯 이렇게
발분등한테. 키가 작으신 분들은 쿠션을 깔고 앉아주셔야 되겠죠? 이제 왼쪽으로 다 돌리시고, 포징 기어 놓고, 출발. 자, 왼쪽. 자, 탈선 없죠? 자, 오른쪽. 황색선에, 예, 11자 되면, 예, 정지. 그리고 푸시고, 그죠? 글자 밑으로 두 번, 잊지 마십시오. 글자 밑으로 두 번이 핸들 풀리는 겁니다. 확인되었습니다. 주차 브레이크 올리고, 삑, 내리고, 다시 앞으로. 자, 황색선. 예, 보이시죠? 예. 보이시나요? 이렇게. 절반. 창틀에, 절반에서 약간 왔다 갔다. 키가 좀 크신 분들은, 예, 생각하신 분들은 약간 뒤로 빠지겠죠? 지금 190 정도 키를 완전히 밀었을 때, 약간 중간에서 약간 빠진 걸 볼 수 있어요. 키를 너무 또 바짝 당기신 분들은, 보시면 절반에서 약간 앞에, 예, 요게 차이가 있습니다. 보시면, 저 위쪽도, 저 지금 의자를 바짝 당긴 거예요, 제가. 예, 키가 작으신 분들을 위해서. 그럼 약간 위에 올라가 있는 거이죠? 예, 이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큰 차이는 없어요. 예. 자, 이 상태에서 오른쪽 다 돌리시고, 예. 가시면, 자, 탈선 없습니다. 그죠? 탈선 없이 무사히 빠져납니다. 이때도 마찬가지, 한번 멈춰서 수평되면 푸시고요. 그리고 브레이크 쓰셔야 되는 거 보시죠? 그리고 여기 황색선이 안 보이면, 자, 여기서 우회전 나올 때 또 차로 이탈 하시는 분들 많죠? 자, 차로 이탈 안 하는 법을 알려드립니다. 자, 오른쪽 꺾이는 황색선이 내 와이퍼, 보이시죠? 여기서 와이퍼랑 일치할 때, 그죠? 일치할 때 핸들링을 하시는데 이때 확 돌리는 게 아니에요. 차가 느리기 때문에 핸들을 천천히 돌리면서 저 중앙선, 건너편 중앙선을 잘 보세요. 거기 천천히 핸들도 보시고요. 이렇게 돌아가죠? 이렇게 해서 저기에 맞춰서 와이퍼 끝에 저기 황색선을, 중앙선을 맞춰서 이렇게 두시면 뒷바퀴 안 걸려요. 이제 조금 더 돌려주시고 나눠서 그리고 푸시면 됩니다. 멈춰서 하셔도 되고 이렇게 자연스럽게 주차를 완벽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직각주차 왼쪽으로 붙이는 법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다들 이 영상 보시고 한 번에 직각주차 무사히 나오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유쾌상쾌통쾌한 쇼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